광야의 소리 3분 말씀입니다. 잠언서 26장 16절에는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 부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서 기자가 기록했던 것처럼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일에는 누구보다 더 부지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게으른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저마다 쉴 새 없이 무언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쉴 새 없이 부지런하게 움직입니까? 그것은 바로 게으른 자들의 입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쉬지 않고 불평하는 입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에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 이들 역시도 가진 핑계되는 것에 쉴 새 없이 말이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말씀 읽는 것에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 남의 이야기하는 것에 쉴 새 없이 말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면 게으른 사람들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일에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들은 이와 같이 헛된 일에 입이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입은 다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보다는 기도하는 것에 입이 부지런하고 불순종보다는 즉시 감사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에 부지런하고 남의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데 부지런하며 자신의 죄가 발견되면 즉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고백의 입이 부지런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무엇을 부지런히 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쉬지 않고 범사의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입을 움직일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입이 이러한 일에 영원토록 부지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